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1,500만 명 시대입니다. 애견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 사람, 최고 반려견 행동 전문가로 알려진 강영욱 씨.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강아지 훈육법에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반전 과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방송의 사업에 유튜브까지 확장시키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지식정보튜브 인물편에서는 강영욱을 파헤쳐봅니다. 흥미롭다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놀랍게도 강영욱 씨는 어린 시절 개농장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를 도와 철창에 갇힌 개를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찍이 강아지들과의 교감을 좋아했던 그는 3층짜리 철로 된 케이지에 갇혀 사는 강아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결국 그는 강아지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반려견 훈련장 조수로 일하게 됩니다. 강영욱은 그곳에서 동물의 서열을 인식시켜 개가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알파독 훈련법을 익히게 되는데, 상당히 강압적인 훈련 방식에 회의감이 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공원이 많고 반려견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호주, 애견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어 반려견 훈련장까지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선진 애견 문화를 대표하는 노르웨이에서 반려견 행동 전문가 투리드 루가스를 만나며 본격적으로 강아지가 할 수 있는 몸짓, 소리 등으로 하는 스트레스 표현인 카밍 시그널을 공부하게 됩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강영욱. 그는 반려견 훈련사로서 기존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반려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교감하는 방법을 통해 반려견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또한 SBS 동물농장에서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천재계 호야와 강영욱 훈련사를 연결시키며 사실 호야와 강영욱은 동일인물이다 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반려견 전문가로서의 대중적 입지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강영욱만의 차별화된 훈련 방식을 좀 더 알아볼까요? 그는 분명 기존의 강압적인 훈련과는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는 강아지들에게 강제로 서열을 인식시켜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강한 의사표현과 간식 등을 통해서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법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이 방식은 반려견이 스스로 생각하고 견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방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전 세대의 훈련 방식의 한계에 대한 반작용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과거 개끈을 잡아당기거나 막대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과정 중에 훈련 이후 오히려 주인을 무서워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견주 입장에선 개와 같이 살고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전보다 교감이 힘들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는 사람 입장에서 반려견을 이해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했으며 반려견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대시대에 걸맞는 훈련 방식으로서 주목받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도 애견과 함께 사신다면 강영욱 씨의 방법을 한 번쯤 따라해본 적 있으신가요? 중학생 시절 허드렛 일로 얼굴을 익혀둔 애견 훈련소에 들어가 월급 5만원으로 한 달을 버텼고 마트에서 파는 900원짜리 동그란 청국장으로 한 끼를 때웠다고 합니다. 쉬는 날도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꼬박 일했던 그는 혹독한 방식의 개 훈련만큼이나 훈련사에 대한 처우도 열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강아지들을 관리하며 이 열악한 생활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강영욱이 느낀 책임감이 너무 높았던 걸까요? 훈련소에 있던 강아지 40마리의 편에 각각 이름을 써서 매일 맛을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군 제대 후 돈을 모아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며 반려견과 관련된 식견을 넓히려 했던 그의 의지만 보아도 반려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활용하는 반려견 훈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가 있다면 이는 평소 주인이 초인종 소리가 나면 급하게 뛰어나가 문을 여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역시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견주가 초인종이 들려도 급하게 뛰어나가지 않고 몇 초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강아지 역시도 여유를 가지며 격하게 반응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을 무는 버릇이 있는 강아지 있으신가요? 피하거나 혼내지 말고 몸을 돌리거나 밀쳐버리는 이런 확실한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반려견도 결국 주인의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는 무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격하게 경계하거나 계속해서 지저대는 강아지가 있다면 먼저 손님이 주인에게 위험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반려견이 안심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인 악수 그리고 하품 같은 행동을 보여주면 반려견도 그제서야 경계를 풀 수 있게 된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반려견 교육의 1인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고공행진하는 그의 인기를 보며 그가 과연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강영욱 씨는 방송활동 이외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대형 운동장과 수영장까지 있는 보듬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렸고 약 20명의 직원과 함께 영상교육, 그룹레슨, 개인레슨 등등의 반려견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정교육비용은 만원대에서 수백만원대까지 다양하지만 특히나 강영욱 씨에게 직접 개인 레슨을 받기 위해선 회당 약 15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신임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까지 좋아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들어도 그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정확한 액수가 궁금하다고요. 얼마 전 그는 한 방송을 통해 한 달 수입이 대기업 연봉 정도라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입에 관한 질문에 있어 일주일에 치킨을 3번 먹는다며 다소 겸손하지만 유머러스한 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지속적인 출연에 이어 라디오스타, 홍명가왕, 마이리틀 텔레비전과 같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섭외되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사업 이외에도 강영욱의 보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자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아내 수잔 엘더씨 또한 마미수잔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이래 한 가족과 반려견이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욱 씨가 청와대에 초청된 일도 있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반려견의 행동과 감정, 입양 유기 과정을 통해 생각해보는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법, 이것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과 사업, 유튜브까지 종횡무진하는 그의 뒷모습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3년 동안 출연하며 받은 출연료 전액을 국내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한 기관에 기부하는 따뜻한 선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강영욱 씨, 왜 이리 완벽한 겁니까? 최근 그와 경찰견 레오의 관계가 이슈화되었습니다. 8년 전 그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애지중지하던 반려견 레오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레오는 경찰견이 되었고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최취 증거견으로 임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욱 씨가 방송 출연과 책 출간을 하면서 조금씩 경제 사정이 나아지게 되었을 때 그는 레오를 다시 데려오려고 시도했지만 사실 그땐 이미 레오가 경찰청에 소속되어 임무를 하고 있었기에 그는 은퇴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레오와 재회한 그는 12살 노견이 된 레오와 관절에 무리를 느껴 다리를 저는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과학수사대 직원들이 준비한 레오의 은퇴식 이후 강영욱 씨는 레오의 재입양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레오의 근황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애절한 사연에 많은 네티즌 또한 눈물을 훔치며 같이 환호했습니다. 강영욱 씨의 반려견 교육 방식에 대해 효과를 확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며 사나운 견종에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열 훈련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개를 복종시키는 방식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강영욱 씨는 사람 말을 듣고 복종한다 한들
과연 그 개는 행복하게 살면서 주인과 올바른 신뢰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반려견이 하나의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요즘 애견 훈련도 이와 발맞춰 조금 더 반려견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호 교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영욱 전문가의 이런 가치관이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반려견이 그저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이상적인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